안녕하세요. 9월 초에 삽목한 제라늄이에요. 모레 삽목은 삽목 도중에 무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, 9월 초에 시원한 가을이 될 거라고 삽목을 했는데, 예상치 못한 여름보다 더 무더운 더위가 추석 이후까지 계속되어서, 모레 삽목하고 저면 가수했던 물이 더위에 썩어서 이렇게 한 포트에 4개씩 꽂았는데 하나씩만 살았어요. 그 하나씩 살았는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뒤에 보면 뿌리가 나왔어요. 요것도 여기 보면 뿌리가 아주 많이 나왔죠. 아무리 삽목을 잘한다고 해도 더위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통풍을 시켜줘야 하고 추위에는 또 따뜻하게 최저 생육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생각도 못한 무더위 때문에 9월 초 삽목은 이렇게 4개씩 꽂았던 모주 만들기 삽목이 하나씩만 살았어요. 그나마 모레는 깨끗하니까 온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씩 살았죠. 이제부터는 제라늄 적정 온도를 맞춰서 삽목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